다 해결해 드리죠. 뭔가 문제가 있군.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어이구. 알았어.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알았어. 난 부하가 아니야. 명령하지 마. 꾸물거리지 마라. 알았어. 또 뭔가요? 그만. 포기. 알았어. 꾸물거리지 마라. 뭐라고 있는 겁니까? 다시 사람이 있네. 아직 용성난 부하가 위쪽 폰이 다시 연대. 뭐라고 있는 겁니까? 내려친다. 그만. 뭔가 문제가 있고. 발밑을 조심하라고.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뭐라고 있는 겁니까? 몸이 안 좋은 다 해결해드리죠.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나한테 맡기는 게 좋네요. 발밑을 조심하라고. 날들 따라오세요. 그만. 포기. 내 손바닥을. 위쪽 손이 다시 어때?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당신들이 먼저 그린 게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사람은 저밖에 없어. 발밑을 조심하라고. 명령이죠? 그만 물건이야. 이 정도면 말을 들으시겠어요? 뭔가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쪽 공기 맛이 어때? 말씀해주세요.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또 뭔가요? 아니야. 잘못 따라오세요. 발밑을 조심하라고. 내려친다. 꾸물거리지 마. 그만. 포기.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없어요. 또 뭔가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어쩌다 해결해주시죠. 날들 따라오세요. 더 괜찮다. 난 발밑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지 마. 꾸물거리지 마라. 그만. 문제가 있나 보군. 절대 없이. 문제가 있나 보군. 절대 없이 부르지. 정신 똑바로 차려. 다 해결해 드리죠. 아직 용서는 안 해. 발밑을 조심하라고. 아직 용서는 안 해. 다 해결해 드리죠. 이쪽이라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발밑을 조심하라고. 역시 믿는 사람은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이쪽으로 다시 어때?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다시 다른데. 이쪽이라고 내려친다. 잘들 따라오세요. 아직 용서는 안 해요. 이 정도면 말을 들었으겠죠. 알았어. 끝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군. 발밑을 조심하라고. 꾸물거리지 마라. 알았어. 아, 해결해 드리자. 제가 내려친다. 어쩔 수 없지. 당신들이 먼저 그런 게 어때? 버틸 수 있어. 그만. 아, 알았어. 내려친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군. 발밑을 조심하라고. 뭔가 문제가 있군. 위쪽 공기 맛이 어때?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네, 무슨 일이죠?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네. 쓸데없이 부르지 마. 건강해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발 밑을 조심하라고. 이 정도는 말을 들으시겠어. 역시 믿을 사람은 내 손바닥. 뭐 뭔가요?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 나 괜찮겠지. 미친다. 아, 해결해드리죠.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발 밑을 조심하라고. 언제 갔나 보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발 밑을 조심하라고.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내려친다.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요. 나한테 따라오세요. 또 뭔가요? 더 괜찮겠지. 난 부하가 위쪽을 만져. 쓸데없이 부르지 마. 당신들은 먼저 가. 조심하라고. 뭐 괜찮게 용서만 보기 보기 좀 말을 들어주겠어. 끝이 아니야. 말을 들어주겠어. 꿈을 버리고 난 부하가 썩어버린다.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난 뭐라고 있는 겁니까?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난 부하가 아니야. 명령하지 마. 꿈을 건지 마. 끝이 아니야. 발밑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지 마.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쓸데없이 부르지 마. 아, 해결해드릴게요. 무슨 일이세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발밑을 조심하라고. 말을 들어. 뭐 괜찮겠지. 그만 치료해드릴게요. 쓸데없이 부르지 마.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무슨 일이 아니야.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쪽이라고? 정말? 발밑을 조심하라고. 이쪽이라고? 정말? 이쪽이라고? 정말? 쓸데없이 똑바로 날들 따라 있어요. 아, 해결해드리죠. 쓸데없이 부르지 마. 쓸데없이 그만 포기 중입니다. 아직 용서.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무슨 일이세요?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난 부하가 명령하지 마.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뭔가 문제가 있군. 꾸물거리지 마라. 어쩔 수 없지. 꾸물거리지 마라. 그만 신들이 먼저 흔들려. 알았어. 내 손바닥 춤추는 거야. 명령지. 뭐라고 있는 겁니까? 명령하지.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발 밑을 조심하라고. 부하가
명령.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뭔가? 몸이 아주 훈련이 말씀해 줄 것 같지 않냐?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아주 용서해. 저발이니까 조심하라고. 아, 알았어.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난 힘없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이쪽이라고? 대략치나? 이런 건 내 해결하지. 제가 싸움이 된다. 용서는 아니야. 제가 치료해줘요. 역시 믿을 사람은 나한테 없나? 덤벼보라고. 자, 이제 따라오세요. 말씀해주세요. 아침했다. 또 뭔가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몸이 안 좋으시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당신들이 먼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발 밑에 꿈을 조심하라고! 끝이 아니야!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만. 뭐 괜찮겠지. 미친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쓸데없이 부르네. 덤벼보라고!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 해결해드리죠. 어쩔 수 없지. 꿈을 거리지 마라.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무슨 일이세요? 어쩔 수 없지. 아, 해결해드리죠. 알았어. 뭔가 문제가 있지. 아, 해결해드리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대략 친다. 잘들 따라오세요.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 어이구. 그만 포기. 알았어. 끝이 아니야. 조심하라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위쪽 공격이 어때? 이 정도면 말을 들었어. 끝이 아니야!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내려친다?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위쪽 공개 맛이 어때? 이 말씀 좀 잘 따라오세요. 그만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발 밑에 조심하라고. 뭐 괜찮겠지. 내 손바닥 잘 따라오세요.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내려친다?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먼저 뭔가요? 어쩔 수 없지. 그만 속이 좀 알았어. 쓸데없이 조심하라고. 이소만님. 아, 말씀해주세요. 내려친다? 뭔가 문제가 있군. 정신 똑바로 차려보라고.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그냥 나는 흑업거린다. 알았어. 발 밑에 조심하라고. 알았어.
미친다. 당신들의 먼저 가는 거. 거기. 조심하라고. 이거는 괜찮아요. 문제가 문제가 있나 보군. 이쪽이라고? 어이구. 말을 들었어. 조심하라고. 잘들 따라오세요.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고. 이번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군. 다친 사람이 있나요? 그렇겠으니. 알았어.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꾸물거리지 마라.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난 부하가 아니야. 명령하지 마.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말을 들어주겠어. 말을 들어주겠어.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발밑을 조심하라고. 알았어.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고. 정말?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그만 포기하는 게. 말을 들어주겠어. 어쩔 수 없지. 발밑을 조심하라고.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발밑을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겁니까? 뭐 괜찮겠지. 그만. 아,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아직 용상은 아니야. 명령. 절대 없이 내려친다. 당신들이 먼저 가.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네. 절대 없이 말씀해주세요. 그만 꿈을 건지. 뭐라고 있는 것인가. 발밑은 조심하라고. 아직 용상은 아니야. 문제가 있나 보군.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이 안 좋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뭔가요? 그렇겠으니. 덤벼보라고. 어쩔 수 있어요. 발목 조심. 그만. 또 뭔가요? 그렇겠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보라고.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발밑을 조심하라고. 사람이 있나요? 아,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문제가 있나 보군. 잘들 따라오세요. 내 생각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조심하라고. 쓸데없이 그만 포기합니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 뭔가 문제가 있군요. 발밑을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모두가